맵다 매워 불난다 불나 한겨울 추위이기는 특효야.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매운맛인데요. 한국의 매운맛에 대적하는 또 다른 맛이 있으니 동서양 막론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나요? 중국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운맛 열전 한국 대 중국, 과연 승자는? 매운맛 찾으러 온 이곳은 어딘가요? 니호, 화이 광리! 중국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경력이 빛나는 중국의 매운맛. 중국의 매운맛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길 따라오세요. 중국의 매운맛이라면 바로 이것이 힌트입니다. 아하,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중국 훠궈 맞죠? 매운맛 좀 안다는 사람들에겐 이미 유명하잖아요. 중국 전통 음식으로서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많이 찾는 매운 음식입니다. 주방이 꽤 분주해지는데요. 우리 사장님 갖가지 채소 그리고 잘 손질한 우조까지 준비합니다. 거침없이 재료를 손질하는데요. 그거는 육수의 생명이 아니겠어요. 이래서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매운맛 국물이 진리라는 화과의 생명은 역시 육수였습니다. 준비한 재료 넣고 오랜 시간 끓여주는데요. 12시간 끓여요. 12시간 끓여요? 네. 그래야 이 맛이 구수하고 원육수 맛이 나는 거예요. 육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준비하는 재료가 꽤 많은데요. 우리 가게는 무한리필 가게 돼가지고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무한리필이라고요? 손님들 마음 사로잡은 무한리필 코너. 고기는 기본이고요. 해산물부터 면, 채소까지 매운맛 즐기러 왔다가 푸짐한 양에 더 바라겠어요. 매운맛은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맛고춧가루인데요. 우선 먼저 맛보세요. 아하, 이것이 매운맛의 비결이군요. 겁없이 맛부터 보는데요. 이거는 하나도 안 매운데요? 아, 당연하지요. 이거는 맛고춧가루니까요. 그럼 매운 건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중국에서 갖고 온 사천 고춧가루예요. 한번 맛봐요. 아하, 이것이 진짜군요. 졸제 김이 상궁된 VJ, 괜찮을까요? 아이고, 만만한 고춧가루가 아니었네요. 자, 그럼 그 매운맛 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운 고춧가루 듬뿍 넣고 고추 기름부터 내는데요. 거기에 육수가 더해지니 국물이 이토록 먹음직스러울 수가 있나요? 이게 바로 빨간 맛이죠. 취향 따라 먹고 싶은 재료 푸짐히 넣고 제대로 끓여주면 완성. 추위부터 익게 만드는 맛, 허거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네요. 아이고, 땀난다 땀나. 홍탕이 좀 더 맛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맛있는 홍탕 먹고 얼큰하고 속도 풀리고 좋네요. 시원하면서도 매운맛에 땀이 송글송글. 그러고 보니 겨울이여 여름이여. 그 와중에 시선강탈하는 외국인 손님이 있네요. I like this because China's this so delicious and this is spicy but really so delicious. I like so much this food. This first time I ate this. I really like this food. 그 사이 주방에서 탄생하고 있는 매운맛, 바로 마라탕 되시겠습니다. 매운 국물에 재료를 입맛 따라 넣어 먹는 훠궈와 달리 마라탕은 다양한 재료를 넣고 한 그릇 푸짐하게 맛볼 수 있는데요. 뭔가 더 무시무시하게 매울 것 같습니다. 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매운 걸 잘 먹음에도 지금 식은 땀이 날 정도니까 찜질방에서 땀을 쫙 빼고 나왔을 때 그 시원함, 그 시원함이 쫙
나오는 게 전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칭양 매운맛 칭어예요. 중국의 매운맛에 대적하는 한국의 맛이 있었으니 매운맛 찾으러 왔습니다. 어? 그런데 온통 고기만 보이는데요? 사장님, 매운맛을 찾으러 왔는데요. 매운맛이 어디 있나요? 아, 매운맛이요? 저희는 이 매운맛을 고기가 전달할 거예요. 한국의 매운맛 기대하세요. 매운맛 요리에 중요하다는 고기. 그럼 꼼꼼하게 손질해야겠죠. 얼마나 손질해야 하나요? 한번 헹굴 때 두 번 헹구고 그다음에 가득 받아서 한 2시간 정도 핏물을 빼요. 핏물까지 뺀 고기는 바로 냉장고로 들어가는데요. 요리 전에 다시 꺼내서 쓰시나 봐요. 저거는 오늘 쓸 게 아니라 내일 쓰려고 재료 손질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역시 준비된 자세에 이미 한 통 가득 오늘의 고기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숙성하세요? 저희가 12시간 숙성을 해요. 그럼 따로 숙성하시는 이유는 있나요? 이게 고기도 연해지고 훨씬 더 맛이 더 좋아져요. 추운 몸, 매운맛으로 제대로 녹이러 오늘도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여기 주문 받으세요. 사장님, 불갈비 하나. 등갈비를 주세요. 주문 받자마자 주방에서는 맛있게 매운 등갈비찜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쉼 없이 들어오는 주문표. 그런데 뭔가 다른데요? 그러고 보니 고춧가루 넣는 횟수가 다릅니다. 아하, 사장님 촬영한다고 긴장하셨나 봐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저희는 매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춧가루 넣는 게 양이 다 달라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운 정도를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었던 건데요. 90% 매운맛은 와, 무서운데요. 15번에 매운맛이요. 1번 나왔어요. 돌아서면 또 생각난다는 매운맛에 손님들 먹기도 전에 신났습니다. 와, 너무 매워.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매운맛 앞에 입안 얼얼해지는 건 다 똑같죠. 최고! 돌아서면 또 생각난다는 매운맛에 손님들 먹기도 전에 신났습니다. 맵긴 매운데 자꾸 먹게 돼요. 진짜 매워 죽겠어요. 이거 보세요. 와, 땀 보이죠? 이 맛에 매운맛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땀나게 매운맛의 비밀이 뭔지 알고 싶은데요. 저 사장님! 저희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매운맛의 비법? 어? 고춧가루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하나는 청양고춧가루고요. 하나는 베트남 쪽고추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청양고추는 매운 강도가 어느 정도가 딱 유지되면 더 이상 안 나고요. 그래서 베트남 고추를 저희가 황금 비율로 해서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잘 비율을, 황금의 비율을 맞춰요. 아하, 매운 강도에 따라서 고춧가루 양을 조절했던 거네요. 그렇게 탄생한 중독성 강한 매운 등갈비찜.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요. 아, 정말 맛있겠습니다. 없던 식욕까지 최고조로 올려주는 맛있게 매운 맛에 잘 숙성된 연한 등갈비의 조화라. 참으로 옳습니다. 옳아요. 저 사장님, 사장님. 저 에어컨 좀 틀어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매워요. 매우시죠? 이걸로 속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매운맛으로 힘들 땐 속 달래주는 계란말이를 찾아주세요. 아, 알겠다. 요즘 겨울철이 진짜 춥잖아요. 그래서 패딩 입고 그런 거보다는 한번 이렇게 매운 거 화끈하게 먹어주는 게 좀 이렇게 혈액순환에도 뭐 도움이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매운맛을 먹고 운다고 남자 아니냐? 와! 나이스만 됐지! 와! 시각, 후각 사로잡는 매운맛. 아무리 봄이 코앞이라지만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추위 앞에 웅크리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한국, 중국 대표 매운맛으로 후끈후끈 뜨거운 겨울 보내세요.